지금 이 상천역에서 빗고개를 넘어서 상생리로 해서 가평까지 저 물가로 봄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. 그죠?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놀러 왔던 한 50여 년 만에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마을 앞길을 걸으면서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봄볕이 따뜻한데 학교는 아주 텅 비어 있습니다. 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사실 뭐 이 학교가 제 모교는 아닙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놀러 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바로 지나치질 못했습니다. 최근에는
사실 뉴욕에 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그 친구가 이 학교를 졸업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상천역에 내려서 상색으로 걸어갈 때마다 이 학교를 쉽게 지나치질 못합니다. 제가 그 봄에 향수병 같은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상천역에서 빗고개를 넘어서 상생리로 해서 가평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그 향수병을 달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이 그 상색, 상천, 상색, 가평 이 코스에서 제일 먼저 마주칠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. 저기 그 물 밑에 보면 파릇파릇하게 풀들이 돋았잖아요. 이제 사실은 조금만 뭐 불과 한 3주 정도만 있다 오면 여기가 온통 파래서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 산에 사는 자연누에, 천연누에가 있었거든요. 그 누에가 고치를 짓고 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번데기로, 그러니까 아래 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방으로 변태를 해서 날아가기 전에 요 집에서 사는 그 산내의 집입니다.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잔 막걸리는 저 산장등에 가서 먹기로 하고 일단 가평까지 한 5시 반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. 일찍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빗고개
바로 아래까지 왔습니다. 이 고개가 사실 빗고개거든요. 글쎄요, 이제 한 절반쯤 온 건데요. 어렸을 때 이 길을 이렇게 걸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한 50여 년 만에 와서 다시 걸으니까 이게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코끝이 찡하네요. 여기 뭐가 있지? 예. 고라니 똥입니다. 여기는 사실 제 친구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실 뭐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. 한 20년째 비어있는 집입니다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1km 정도만 가면 이제 가평읍이 나오거든요. 읍내에 가서 제 친구들을 만나서